데뷔했을 때, 그, 쇼케이스에서, 이건 뭐야? 쇼케이스에서, 이제, 처음, 정말, 처음으로 이렇게 엑소로서 무대를 갖는 거였는데,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있었고, 근데 그때 이제, 첫 곡이 히스토리였는데, 이, 그, 히스토리, 우리가 영상 나오고 있을 때, 원래, 잘못 올라갔단 말이죠, 무대에. 근데 이제, 히스토리 처음에 이렇게 다 뒤돌아 있잖아요? 주머니에 손딱 넣고 있는데, 그때 이제, 관객이 몇천 명,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, 처음으로 그런 함성 소리를 느끼고, 그래서 잠깐, 잘못 올라왔으니까 잠깐 이렇게 서 있다가 다시 내려갔는데, 그 잠깐 서 있을 때 이렇게 함성 소리를 듣는데, 진짜 생전 처음으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다 돋았어요. 근데 그 느낌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아직도 멤버들이랑 그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데뷔했을 때 진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우리 음악 방송을 몇달 동안 했는데 마마 와가지고 맨날 열악한 대기실에서 이렇게 막 쪽잠 자가면서 아침에 막 그때 당시에는 리허설 때도 풀 헤어 메이크업을 했었어요. 그래서 리허설 막 7시에 하면은 4시 막 3시 반 이때 연습실로 가서 헤어 메이크업 하고 그리고 이제 리허설 하고 자고 대기실에서 자고 그랬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진 않고 몇년전 같은데 근데 확실히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네요. 마마 때 파트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되게 섭섭했었어요, 사실은. 자꾸 김종인 뒤에서 춤추게 하고. 하지만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럴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오랜만에 그 예전에 안무 연습하는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 거의 제가 없더라고요. 다섯 명이서 춤추고 있더라고요. 다 가려져가지고. 제가 만약 그때 당시 안무가였어도 그런 결단을 내렸을 거예요.